네, 오늘 첫 비행을 했는데 첫 비행 오기까지는 미오기에서 주로 수행할 비행 임무를 고려해서 하중 보정 시험이나 지상 외장 분리 시험 등을 수행을 했었고, 오늘 첫 비행 이후 또 한 번 더 초기 건전성 시험을 끝마치고 나면은 2호기에서 주로 수행할 구조 건전성을 보기엔 하중 시험, 그리고 이게 외장 분리 시험, 고바등각 시험 등이 쭉 2호기 중심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비행 시제기 6개 대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2대는 복자기, 단자 4대. 그 기본적인 형상 차이는 똑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단지 호기별로 비행시험 임무가 할당이 되어서 다르게 임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계측 센서나 시험 지원 장비 등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 속도 영역 확장을 위한 추진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2호기는 하중배수 검증하기 위한 하중시험, 그리고 외장분리시험, 그리고 고바등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임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기 때도 그렇고 오늘 2호기 때도 그렇고 지상시험, 지상활주, 첫 비행, 초기 건전성 쭉 비행을 할 건데 항공기가 너무 이게 안정적이다, 신뢰감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비행시험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